확인해 주고 안 보내면 보내달라고 연락해 주고.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. 저는 컴퓨터가 아니라 어플로 했는데 3개까지 잡고 나서 네 번째 걸 잡으려고 하니까 매크로 방지 문자를 입력하라고 뜨는 거예요. 전 그걸 처음 봤어요. 입력을 하는데 내가 무슨 문자를 입력하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 5초 정도를 날렸습니다. 결론은 전공을 다 잡았어요. 7전공을 잡았는데 분반이 제가 원하는 분반이 아니어서 수강신청이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수강신청 날이기도 한데 이사를 하는 날이에요. 이제 집에 가서 짐을 마저 싸고 오늘 점심쯤에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. 짐을 다 옮겼습니다. 짐을 다 챙겼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짐을 풀어놓고 보니까 가방도 안 가져왔고 조명 갖고 온다는 게 그 뒤에 세워둔 스탠드 그 친구도 안 가져왔고 네 일단 이렇게 저의 자취이자 독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냥 좁은 원룸이라 크지는 않고요. 뭐 저 혼자 지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촬영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밥을 해먹자니 전자레인지도 없고 인덕션을 설치할 예정인데 아직 인덕션도 주문을 안 했고 그래서 이따 밤에는 좀 나가서 사먹거나 주문을 해먹어야 될 것 같고요. 어제 제가 여기 방으로 주문을 많이 해놨어요. 택배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수건이 있어서 수건을 빨래하러 가야 할 것 같고 모니터를 책상에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세탁기, 에어컨, 매트리스가 내일 도착해요. 아무것도 없지만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. 둘째 날입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낮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고 가시고 매트리스가 배송이 오고 세탁기를 설치를 해주고 가셨어요. 거의 모든 게 이제 다 들어왔는데 가스레인지를 쓰려고 하니까 가스를 설치하는 초기 비용이 얼마 안 들긴 하지만 그냥 애초에 설치를 하지 말고 인덕션을 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인덕션이랑 인덕션 냄비랑 프라이팬을 구매를 했습니다. 어제 밤에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.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인덕션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인덕션을 설치했으니 인덕션 냄비를 꺼내야죠.
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을 모더나로 맞았어요, 1차를. 4일, 5일쯤 되니까 팔이 가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 보다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안 긁었는데 붓고 빨개서 뭔가 이상하다고 찾아봤더니 모더나 암이라는 이런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있대요. 전 세계 3.5%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. 약국에 가서 약을 한번 받아오려고 해요. 그리고 필요한 것도 조금 있으니 나가서 사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